개회사가 있구만. 네, 개회사 하고 내빈 소개 이제 오빠랑 언니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오빠 축사해야 돼요. 내가? 준비한 게 없는데? 동생에게 해준 덕담 그리고 축하 무대가 있고요. 축하 무대? 네, 축하 무대가 있습니다. 누가 와요? 아, 어마어마하죠. 아, 진짜? 또 다른 사람 왜 와? 아, 진짜 핫한 사람. 오, 대박. 그게 안 아이브? 아이브 오너? 아이브 말고 누가 있어? 더 있어요. 더 있어? 네, 만찬 시간, 밥 먹고. 내가 고기 굽는 시간. 그리고 장기 자랑 내가 장기 자랑하는 시간. 장기 자랑. 진짜 뭐 야 이게. 죄송해요. 여기서 토크 여기서 토크하다가 여기서 노래하는 거예요. 밴드랑 해서 어때요? 부담스러워? 어, 부담스럽지. 조명도 있고. 노래 다. 아. 좋네. 언니. 어 다시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안 혜진님. 다시 오늘 기분 어때? 어? 오빠 보니까 별로다. 혜진 봤을 때 괜찮은데. 아, 어떻게 해야 되나? 너무 좋지 않냐? 언니 어때요? 괜찮죠? 뭐 어때요? 여기 언니야 노래 부를 거. 너무 낫지 않나요? 저기요. 이거 저기, 왜 혜진 언니한테? 아 가슴으로 거예요? 부르는 노래인 거야? 뭐야 뭐야? 아 언니가 이렇게. 아 이렇게요? 어. 확실히 대형 유튜버답네. 아 황금 마이크 너무 좋다. 화려한 내 인생이랑 잘 어울려. 아니야 이거 화살 거야. 다시요. 제가 작지만 의미 있는 걸 준비했어요. 뭐예요 또 언니? 샴페인인데. 와. 어? 95년산을 구했어요 진짜. 오 제가 95년생이에요. 오늘 마시는 거야? 아유 싫어요. 좋은 날 여기 이제 95년에 숨이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네가 태어난 그 해 숨이. 아 그러네? 왜 이래 몰랐어? 95년생이냐? 어? 근데 왜 친구처럼 해 왜? 와, 아 저도 갖고 왔습니다. 네. 어 진짜요? 어. 저는 두 개예요. 이거 달심 거. 어? 오. 아 졌다. 이거는 어, 저희 아내분께서 오. 직접 만드셨습니다. 네. 진짜? 네. 와, 봐봐. 진짜? 네. 사진 보고 옷을 만들었어. 내가 이런 옷을 입었거든. 어, 녹화 때. 아 진짜요? 어, 그것도 너도 보고 만든 거. 곱창 나온상. 나 소름돋았어. 너 첫 출연일 때. 우리 키도 달라. 얘가 더 커. 어머. 아 이런 디테일은 좀 삼가해 달라고. 어 너무 예뻐. 와, 대박. 오름에 걸쳐서. 와, 이거 진짜 감동이다.